눈물샘 고장난 분들 많았다더라고요. 나오셔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고마웠고 선생님 사랑합니다. 연락처도 드릴게요. 그리고 눈물 연기에 2배우 빼면 섭섭하죠. 사람 하나 살리신다 생각하시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가슴 절절한 모정을 보여준 별이 엄마 역의 이진희 배우. 별이 어머님 일어나세요. 엄마 미안해.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우리 별이한테 나쁜 짓 한 사람 꼭 잡아줄게. 나 엄마한테 영어학원 간다고 거짓말하고 유리랑 놀았어. 내가 만든 그 담에서? 자신이 아이를 죽음으로 물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에 오열하는 엄마 연기로 기억에 남는 역대급 특별 출연을 선보였는데요. 근데 두 배우님들의 공통점이 눈물 연기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홍 사장과 과거의 작품으로 인연을 맺은 분들이라는 사실. 근데 우리 홍 사장의 대박 배우 인맥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베테랑 연기파 김미경 배우님과도 아주 절친한 사이더라고요. 드라마에서 맺은 인연으로 세대를 뛰어넘는 우정을 나누는 두 배우님. 선생님 저한테 직접 연락하셔서 야, 나 염사장이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 저희 워낙 친하니까 선생님도 크게 고민 안 하고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리셨어요. 나 퇴마사 관둘 거예요. 아, 그래? 부동산도 팔았어요. 추위에 떨면서 고통받는 원기들 측은해서 모른 척할 수가 없을걸? 그건 우리 엄마였고. 너 엄마 닮았어. 단순히 거래처 사장님이라고 하기엔 친구처럼, 엄마처럼 멘토 케미를 선보였습니다. 대박 부동산 영매? 어떻게 아셨어요? 뭐 내가 만든 거야? 지아의 마음을 누구보다 빠르게 알아차리고 고마운 일이 있으면 고맙다 말을 하고 미안한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을 표현해. 사람 언제 죽을지 몰라. 곁에 사람 하나 없이 혼자만 살면 그게 원기랑 다를 게 뭐야. 따뜻한 조언으로 잔잔한 감동을 안겨줬지요. 제가 진짜 홍지아가 돼서 새로운 인물을 만나는 기분이었어요. 신선하고 새로운 경험이었고 정말 좋았어요. 너무 훌륭하게 멋진 연기를 해주셔서 에피소드를 빛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중간중간에 지치기도 하고 약간 긴장의 끈을 놓기도 할 때마다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훌륭한 연기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드라마를 더욱 빛내준 수많은 배우분들, 멋진 연기,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